화가 나. 토부시되는 문화들에 대해서 뭔가 질문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는 어쨌든 그건 죄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내가 되게 진리에 막 대드는 것처럼 얘기가 돼. 진리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건데 그 진리에 다가가기도 전에 그런 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묶여 있잖아. 그럼 거기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사실 목사님 밖에서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근데 뭔가 예배의 당상에 올라가 계시면 다른 것 같단 말이지.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막 높이도 다르잖아요. 올라가 계시고 막 이렇게 내려가 계시고 실제로 그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구조나 문제에 좀 밀착이 돼 있는 사람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려면 어쨌든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에 답답하다. 일리가 있구만. 아멘을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아멘 하세요 이러는 사람은 솔직히 진짜 적은데 내가 왜 목사님 당신의 말에 아멘을 해야 되죠? 당신 혹시 지지였어? 강압적이진 않지만 그 공기나 분위기가 맞아. 마치 안 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꺼림칙한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외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 것 같아.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뭔가 그 진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그 말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받고 우리는 뭔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분위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항상 나의 문제로 바꾸게 하고 고민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죄다. 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게 죄야. 물론 맞아 맞는 소리인데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약간 이게 되게 억지로 짜내는 슬픈 것 같아.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맞아. 진짜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진짜. 교회가 약간 정죄는 아니지만 그 권면과 정죄의 이 힘이야 이 틈 사이에서 뭔가 살짝 이런 기분이야. 그래서 들으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정죄당한 느낌이에요 이러면 아 그럼 지훈아 너 죄 있는 거야. 그건 당신이 얘기해. 근데 막 그런 나 침 나서 또 미안해. 세상이랑 기독교랑 다른 점이 성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본다 안 본다를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막 흑백으로 막 돼 안 돼로 나누지 않는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별로 안 하고 왜냐면 뭔가 그런 질문하면 그럼 너 봐? 너 그렇게 뭐 그렇게 뭔가 배가 먹혀지는 느낌이 드니까 질문도 잘 못 하겠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기까지 아무것도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가 결혼하고 첫날 밤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게 이상적인 건데 과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들어요. 있겠지?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아예 이런 단상에 올라간 목사님의 설교조차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좀 그게 정말 너무 더 죄야.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약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술과 담배를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어. 약간 뭔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청년들을 필요로 하고 또 섬기기 원하긴 하면서 이러한 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봐주지 않을까. 근데 그럴수록 좀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좀 더 건강하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음란물 봐도 돼요? 아니면 술 마셔도 돼요? 물어보는 게 진짜 난 기독교 교리가 너무 싫고 날 너 도전을 해보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씨름을 하고 있고 내 삶이 뭔가 가는 방향이랑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삶의 방향이랑 어떻게 내가 잘 그 안에서 타협점이나 아니면 어느 한 길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 하는 되게 진지한 그렇지, 그런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나온 질문이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막 바로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yes, no 답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 질문을 할 때는 근데 뭔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너 뭐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바로 딱딱 이렇게 판멸이 나는 게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질문하기가. 이거 말하면 안 돼. 아니. 오늘은 피곤해. 아, 그렇지. 그럼. 야, 뭐야, 많이 봤네. 일요일에 이 시간에 그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안에 있어야 한다 봐.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예배는 진짜 열심히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 그럼 그것이 예배인가?